큰 부자 사주인 재고 기인 딱 하나만 조심하면 빌 게이츠 뺨치는 부자가 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재고 기인이 있어 엄청난 부자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들의 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사주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준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창고, 재고 기인이 있어 부자로 산다라는 대사인데요. 재고 기인이 무엇이길래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일까요? 재고 기인이란 재물 제자와 창고 고자를 쓴 재물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창고가 필요할 정도로 재물이 많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등이 있습니다. 재물 창고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이러한 재고 기인을 타고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직감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돈에 민감한 사람이 있지요. 집에서 돈이나 경제관념을 공부시키지 않았더라도 유난히 돈에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코올리게 애들은 1,000원을 지어주면 곧장 과자를 사 먹는데 다 써버리는데 이런 아이는 하루 이틀 모았다가 더 비싼 과자를 사 먹지요. 아주 드물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가 자라서 훗날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주식이 흥하겠다, 어떤 사업이 유행을 탄다, 이 땅은 배로 뛰겠다, 한마디로 돈이 되겠다 싶은 것을 잘 알아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행하는 사업에 잠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만지고 또 팔아서 수익을 한 번 더 남깁니다. 안목이 좋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사업을 할 때는 과감한 면도 있고 강단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탁월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물이 들어올 때는 이때다 하고 노를 젓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표적인 유형이지요. 남이 보기에는 겁도 없이 일을 저지른다 싶은데 나중에 보면 성공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검소한 것입니다. 재고 기인 자체에 한 번 들어온 돈은 품에서 놓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설령 운이 좋아서 쉽게 돈을 벌었더라도 절대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세, 수도세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곁으로 보기에는 재물을 타고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갈까봐 문을 꼭꼭 닫는 사람이 월세로 수백만 원씩 받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람 중에는 일부러 부자인 티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부자, 건물 부자, 현금 부자, 무슨 부자이든 내색을 안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옷을 사 입거나 예제차를 몰지 않아도 나는 부자다. 그런데 쓸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는데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요. 이처럼 돈 감각이 타고난 재고 기인. 기한 만큼 아무나 가질 수 없는데요. 내 사주 팔자에 재고 기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의 생년월일시 지지에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며 그 속에 재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고 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에게 해당되는지의 유무를 알려면 우선 만세력을 알아야 하는데요. 무료 사이트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일간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고기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지 이 표를 좀 참고하여 살펴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재고기인이 연주에 있으면 조상떡을 받아 초년이 풍족하고 월주에 있으면 청년기가 좋아서 부모덕을 많이 받습니다. 일주에 있으면 중년운이 좋아 본인이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재벌집 배우자를 만나고 시주에 있으면 말년이 좋거나 혹은 자식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계 풀이하기 시작하면 운의 흐름이 들어오는 시기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이일주는 대지해가 되면 재물운이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운의 흐름에 맞춰서 개업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재고기인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주원국에 재성이 많은데 또 재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지요. 본인의 그릇이 좋기만 한데 재물이 과하면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멀리 도망칩니다. 심한 경우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재물을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다시 말해 재고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보면 분명 길신이지만 누구에게나 길신은 아니지요. 단순히 사주에 재고기인이 있네, 그럼 너 부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주 팔자와 의뢰인의 됨됨이를 모두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고나기를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이 버리기도 하는 낙천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원래 돈이 많은 팔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은 사주만 믿고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겠지요.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해준다면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주를 잘 풀어서 활용하고 운때를 잘 기다리는 마음 자세가 큰 행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주명리는 워낙 복잡한 학문이라서 주변의 실력과 경륜으로 사주팔자를 잘 풀어주는 역술가가 있다면 진지하게 평생사주풀이를 들어보고 내 운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마음가짐이겠죠. 재고기인만 믿고 인생을 방치하면 그 사람의 재물은 거기까지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면 그야말로 창고가 재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사주에 목, 화, 금, 수 등이 많으면 어떤 좋은 운들이 들어오는지 재미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